자, 그러면요, 이제 서희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녹화 파일이 상당히 긴것 같은데, 언제쯤에 저장이 될지 한번 볼게요, 아까. 잠깐만요. CPU 점유율이 생각보다 높다고 나와가지고, 잠깐만 좀 기다릴게요. 네, 혜지콩님 고마워요. 오늘 25, 맞네? 정상적으로 저장이 됐네요, 아까 거. 그럼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오늘 축구야 챔스 4강이요. 챔스 4강전의 첫 번째 경기. 리버풀하고 AS 로마. 자, 고려의 문신 서희. 이제 서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외교 역사에서 진짜 김춘추, 서희, 그리고 이예. 조선시대, 세종시대 때 이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조선의 그 대마도에 가서 그 외교를 했던 그 사람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너무 그 외교적인 업적만 너무 커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서희는 사실 그 전에도 과거 제도를 통해서 등용된 문신으로서 나름 실력이 나름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의외로 그렇게 그 거란과의 외교 이외에는 뭔가 평가를 많이 못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해요. 자, 근데 정말 좀 장기적인 안목이 컸어. 근데 성종이 죽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서희도 이제 얼마 안 가서 죽어요. 서희가 생애가 한 50몇 년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요. 참고로 이천서 씨예요. 서희는 이천서 씨고요. 이 서희의 자손 중에요. 넥센 히어로즈 서건창 선수도 있어요. 서건창 선수도 서희의 그 자손이에요. 참고로 이 서희가 왜 유명하냐면요. 고려 초기에, 고려의 그 건국 초에요. 고려의 건국 초에 광종 시대의 재상을 맡았던 서필의 아들이에요. 그 광종 시대 때 광종이 엄청나게 그 철권 통치를 했잖아요. 그 고려 시대 때 광종이 그 고려 건국 초 철권 통치를 했는데 그 철권 통치라는 그 광종의 밑에서 그 광종한테 싸바싸바한 게 아니고 광종한테 바른 말을 했던 사람이 서필이에요. 그 서필의 아들이 서희예요. 그래서 당시 광종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중국의 5대 10국 시대였잖아요, 광종 때. 그 광종 때 5대 10국 시대였는데 그 5대 10국을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그 만들어가고 있던 그 후주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후주가 나오는데요. 그 뭐냐? 5대 10국이 당나라가 망한 이후로 양, 당, 진, 한, 주이 다섯 그 중심 왕조가 있고 그 주변의 나라들을 합해서 10개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왕조인 후주가 그 5대 10국의 그열 나라들을 거의 다 정복을 해요. 거의 다 정복을 하고 원래는 그 연운 16주를 되찾으려고 하는 와중에 그 후주의 그 강력한 군주가 죽어요. 그 다음 군주가 있는데 이제 백전노장 조광윤이 황제 자리를 이어받게 돼요. 넘겨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북송으로 바뀌는 그 직전 시대가 고려 광종 때예요. 그래서 이때 후주에서요. 좀 자리를 못 잡은 그 사람들이요. 고려로 많이 귀화를 해요.
대표적으로 그 중에 한 명이 쌍기예요. 쌍기가 이때 고려를 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귀화를 하고 이때 이제 그 광종이 그 귀화를 좀 유도를 하려고 쓴 정책이 신하들의 땅을 뺏어서 그들한테 준 거야. 그러자 이때 서필이요, 굉장한 굉장한 말을 한마디 꺼내죠. 폐하, 그러면 소신의 집을 미리 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종이, 야, 니 왜? 하니까, 언젠가는 소신의 집도 빼앗을 거 아닙니까? 해서, 그래서 제 집도 드리겠습니다. 한 거야. 그래서 광종이 생각해 본 거야. 신하들 집까지 다 뺏으면 이거 어찌 되는 건가 해가지고, 그래.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앞으로 안 뺏을게. 한 거야. 광종이. 하여간 서필이 그런 광종의 그런 그 독단적인 결정을 어느 정도 견제, 그, 어느 정도 그 막았던, 그러니까 완전히 그 독, 그 독, 독재적인 정치로 가지 못하게끔 막았던 사람이 서필이에요. 그 서필의 아들이 서희고. 그래서 광종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광종 다음 때에 이제 경종 성종으로 가잖아요. 일종의 브레이크. 그래서 서희는요, 어떻게 보면 서필의 아들로서 음서 혜택을 받아서 관직에 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서희는 18살에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정정당당하게 벼슬길에 올라와요. 그리고 그 이제 5대 십국 시대 때그 이제 광종이 후주하고의 그런 그 외교를 했잖아요. 거란하고 여진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900년대 후반에 이제 후주에서 북송으로 왕조가 바뀌어버려요. 송나라 조씨 왕조로 바뀌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다시 외교를 맺을 필요가 있었어요. 이때 982년에 북송에 외교하러 사절로 갔던 사람이 서희예요. 이때 송태조 조광윤이 그 송나라의 조광윤 백전노장 그 송태조가 서희를 보고 오, 이 대단한 인물이다 해가지고 검교병부 상서에 임명을 해요. 물론 이제 고려의 신하니까 명예직이었겠죠. 그 송나라 관제에 의하면 병부 상서는 정삼품이에요. 엄청난 예우를 준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993년에 소선영이 대군을 일으켜서 고려에 왔는데 이때 서희는 중군사 자격으로 전선에 나가요. 왜냐면 당시 고려는요 어떻게 보면 그 지휘관은 문무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휘관은 주로 그 문신들 중에서 약간 좀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이 지휘관으로 나갔고 그들의 부관은 어떻게 보면 진짜 그냥 무술만 잘해가지고 뽑힌 사람들이 부관들이에요. 당시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강감찬도 그렇고 윤관도 그렇고 김부식도 그렇고 다 과거 시험 문과로 봐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다 지휘관들 문신들이었어요. 그렇고 그렇고 이제 소선영이 이제 봉산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청천강 유역에서 고려군대를 격파를 해놓고 그러니까 당시 광종 시대 때 청천강 이북에 약간 땅을 요만큼은 좀더 먹었던 상태였어요 고려가. 청천강 북쪽을 조금은 더 먹었던 상태였는데 근데 이제 소선영이 고려한테 야 우리 80만 명 왔어 하고 빨리 항복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조정이 겁먹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휴전하자는 그 방식에 대해서 그냥 휴전만 할 것이냐 아니면 땅을 좀 떼줄 것이냐 약간 그 화친론하고 할진론으로 갈렸어요. 사과에 대한 현실적인 답이요? 그거는 진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무조건 사학과 가지 마라고 하지는 마시고요. 그거는 특정 전공에 대한 비하이기 때문에 책임 드릴게요. 그래서 소수령이 80만 명이라고 한 거는 솔직히 뻥튀기예요. 왜냐면 소수령이 당시 직위가요. 동경 유수였어요. 동경은 지금의 요동반도 쪽에 있는 성이거든요. 거기에 그 유수인데 유수의 직급은요. 아무리 많아봤자 6만 명 이상은 직접 지휘하지를 못해요. 그 유수라는 그 직급 자체가. 그래서 거란이 만약에 군사를 지휘를 하면요. 도통 이상의 고위 지휘관이 지휘하는 거의 사령관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원정하고 도통이 지휘하지 않는 원정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도통이 지휘를 하게 되면 보통 15만 명 이상의 대군을 줘요. 아니, 다른 과 비하하지 말라니깐요. 채팅창에 분열을 일으키는 저런 채팅은 저는 즉각 강퇴해요. 제가 다른 역캠들보다 채팅 관리 더 빡세요. 매니저 없어도. 그래서 그 거란의 경우는요. 나중에 소배합은 약간 이 소순령보다 직급이 높아요. 그래서 나중에 소배합은 한 10만 명이 좀 넘는 군대를 이끌고 와요. 맞아요, 검사님. 그 말이 맞아. 그런데 소배합은 나중에 그거보다 그 병력이 좀더 많게 10만 명 이상 오는데 소순령은 많아봐야지 한 6만 명이었을 것이다. 그런 이제 학계에서는 그런 의견이에요. 나중에 거란의 황제 성종은 20만 명으로 오죠. 아니다, 40만 명으로 와요. 거란 성종은 고려의 40만 명으로 와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요. 거란 성종은요. 나중에 그 북송에 직접 친정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20만 명 데리고 가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그 뭐냐? 최전방이었던 봉산성에서 윤서한의 선발대가요. 그이 소선영의 군대한테 패했기 때문에 오 쟤네들 80만 명이구나 그런 뻥튀기가 좀 먹힐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고려는 당시 고려 정종이 관군사 30만 명을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거란에 대비한 병력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에요. 관군사 30만 명이 있었어. 그런데 이제 각 지역에 좀 흩어져 있었던 이 병력들을 집중을 시키는 데는 좀 시간이 좀 걸렸어요. 좀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 선발대 윤서한이 이 30만 명이 모이는 데까지 시간을 벌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대기병 특화죠. 그렇고, 어쨌든 당시 고려 조정에서는 서경의 곡식들을, 왜냐면 당시 서경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여가지고 북방민족이 전쟁이 일어날 경우 그 고려의 왕이 직접 서경에 가서 그 전쟁을 지휘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저장돼 있는 곡식들을 백성들한테 나눠주고 있는 거야. 군량미를 낭비하고 있는 거야. 아, 손 고와요? 아, 네, 고마워요. 근데 이제 소선영의 의도를 파악을 해요, 서희가. 그래서 땅 떼어주는 건 절대 반대한다. 그래서 이 사태를 좀더 냉정하게 파악했으면 현실적으로 한반도에 80만 명이 온다는 것은 뻥튀기다. 그 만약에 80만 명이었으면 그 병참 유지부터가 힘들 거다. 왜냐면 중간에 여진도 있고 그리고 그 북송하고도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80만 명을 고려해 다 쏟아부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그 판단을 한 거예요. 서인은 약간 그런 정세 판단이 좋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거란은 그리고 전쟁을 속전속결로 끝내려는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 수양제가요, 그 고구려에 그 100만 명이 넘는 그 병력을 동원했을 때도요, 별동대 30만 명, 별동대 30만 5천 명을 왜 굳이 떼어가지고 평양으로 다이렉트하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너무 군대가 많으니까 군량미 유지가 안 돼가지고, 본진은 그 요동에 버티고 30만 5천 명을 평양으로 다이렉트를 보낸 거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양제가 100만 명이 통째로 평양까지 가진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이제 청천각 쪽을 넘어와서는 안흉진 전투가 있었는데 거기선 졌어요. 그 안흉진 전투에서는요, 몇천 명밖에 안 되는 고려 군대한테 졌어요. 고려 군대가 1만 명도 안 됐는데 그 안흉진에서 졌어. 거기가 방어가 제일 약한 곳이라는데도. 그래서 그 이후 소선영은 굉장히 소극적이 됐어요. 전선이 고착이 됐어. 그 대도수하고 유방이라는 중랑장이 막아냈어요. 그래서 조정은 이제 땅안 떼줘도 되겠구나, 그냥 강화만 맺을까 해가지고 소선영이 계속 회담만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서희가 이거 눈치 챈 거지. 쟤네 80만 명 아니구나. 그렇잖아, 실제로 80만 명이 왔으면 그냥 그 뭐냐 바로 넘어왔겠지 서경으로. 실제로 나중에 거란의 성종이 직접 친정을 했을 때도 그 한강 이남까지 쳐들어와요. 그런 것만 봐도 알듯이. 다이렉트를 못하고 있어, 소순영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쵸. 대기병 특화가 진짜 뛰어났던 거야, 고려가. 그래서, 서희가 혼자 갔다 오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외교 담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싸움을 하는 거야. 그 기싸움을 하는데 소순영이 나는 대국의 귀인이다. 그리고 그대는 마땅히 뜰에서 절을 해야 된다. 어서 절을 해라 하는데 서희는 신하가 군주를 대할 때는 뜰에서 절하는 것이 예법에 있지만 나도 신하고 그대도 신하다. 근데 신하 대 신한데 왜 대면하는 좌석에서 절을 하는가? 그런 소리는 들은 적이 없다 하고 소선영의 갑질을 입구 컷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 그래 알았다 해가지고 그냥 앉아요. 그렇게 앉고요. 그 사실 현대에서도 그 외교 협상의 과정에서 기싸움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왜냐면요, 거란은 당시 고려만 대치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란이 고려만 대치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북송하고는요, 연운 16주를 사이에 두고 대치를 하고 있어요.
연운 16주. 응? 그 5대 10국 중에요. 이세 번째 나라인 후진이 그 후당을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거란의 힘을 빌리거든요. 석경당이. 그래서 그 대가로 거란한테 16주를 줘요. 땅을 넘겨줘요. 그게 여태까지 고착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거란이, 근데 거란이 나중에 이제 후진이 그 후진이 거란한테 약간 좀 소홀하다니까 빡쳐가지고 후진을 멸망시키거든요. 그리고 후한이 그 거란 세력을 다시 몰아내고. 근데 그때도 연운 16주는 못 찾아요. 그리고 연운 16주는요, 결국 거란이 멸망할 때쯤에나 찾아내요. 어떻게 찾냐면요, 북송이 금나라하고 연합해요. 연합해서 연운 16주를 겨우 찾아내요. 그러니까 북송은 그때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요, 금나라하고 이제 땅을 나눠 갖는 과정에서 땅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요. 하지만 이후 금나라는 정강의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그 북송도 멸망시켜 버리죠. 근데 그 거란은요, 성종이 직접 안 가고 소선영을 보냈던 이유가요, 이제 북송하고의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그냥 후방 안정 차원에서 먼저 보내는 거예요. 먼저 보내가지고 그 사전에 후방 안정 작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먼저 가요. 고려로 먼저 온 거야. 그렇게 됐는데 이제 회담의 주제, 고려는 어느 나라를 계승을 했는가 라는 게첫 번째 논점이고, 두 번째 논점, 고려는 왜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란 요가 아니고 북송하고 외교를 맺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그 화두였어요. 서희가 딱히 잘한 거 없는 건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서희가 첫 번째 논점에 대한 반박. 우리는 고려의 뒤를 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라 이름도 고려다. 응? 고려다, 코리아다. 응? 그리고 뭐냐? 평양을 석영으로 한 것도 고구려를 잇기 위한 차원에서 평양을 석영이라고 한 거다. 서쪽 수도라고 한 거다. 응? 그렇잖아요. 석영. 응? 왜냐면 당시 고려의 왕은 석영에 며칠 이상 머무르도록 왕건이 규정을 했어요. 태조 왕건이 규정을 했기 때문에 분사제도라고 해가지고 석영에도 관청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구려를 이겼는데 따지고 보면, 응? 소선영 네가 그 다스리고 있는 그 동경도 고구려 땅이다. 응? 누가 누구한테 침략을 한다고 하는 것이냐 하고 얘기를 반박을 해요. 소선영이 동경 유수. 근데 거란이 부르고 있는 그 동경은 고려의 입장에서는 고구려의 요동이에요. 요동 땅이에요. 그렇고요. 그러자 소선영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 그러면 지리적으로 왜 가까운 나라하고 교류를 안 하고 바다를 건너서 송나라하고 교류를 하느냐 그 주제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서희가, 야, 우리가 니네하고 교류 못하는 거는 그 사이에 여진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진을 몰아내고 그 땅을 먹는 거에 대해서 막지 않으면 그때는 우리가 요 나라하고 막힘없이 교류를 하겠다. 응? 그렇게 반박을 해요. 어쨌든 그게 주 대화예요. 뭐 다른 대화 더 했겠지. 뭐뭐요
요두 얘기만 뭐 얘기하고 끝났겠어요? 대화는 더 했겠죠. 어쨌든 대화는 더 하고 그 이제 요나라 군대는 그 이후 철군을 해요. 그리고 이제 고려는 이제 몇년뒤 압록강 동쪽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 강동 육주 땅을 먹어요. 그리고 서인은요, 이 이외에 거란 진영에 무려 7일 동안 머물러요. 7일 동안 각종 여러 가지 협상을 해요. 그래서 흥화진, 용주, 통주, 철주, 귀주, 곽주 이 여섯 주를 설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강동 육주 땅을 이제 고려가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 이제 한 7일 정도 소순영이 진영에 머물렀다고 하면요, 협상을 하는 데는 한뭐 하루 이틀 정도, 길어야 하루 이틀이었고, 그 나머지는 이제 본국하고 연락을 하면서 이제 협상의 조건이 본국의 방침에서 수용이 가능하느냐, 서로 그 승인을 얻는 작업이 좀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머무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 제안을 하면서 또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율을 해요. 어쨌든 소선영은 원래 목적은 뭐 고려로부터 좀그 송나라하고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고려가 방해하지만 마라. 약간 이게 의도예요. 약간 이게 의도예요. 거란의 의도는 우리가 북송하고 전쟁을 할 건데 고려가 방해만 하지 마라. 그것만 확인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고려는 그 관계에서 그러면 고려가 갑질을 조금은 해도 되겠구나. 약간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 뭐냐, 실질적으로 이 서희의 단판으로 그 일단락 되는 이첫 번째 전쟁은 거라는 땅을 먹은 게 없어요. 거라는 고려하고 전쟁에서 땅을 추가로 얻지를 못해요. 오히려 고려가, 그러면 우리가 그 거란하고 다이렉트 통하는 길을 만들겠다. 그 과정을 방해하지 마라. 응? 그래서 고려는 등록 영토를 넓히게 되는 거지. 중간에 이제 공식적으로 영토를 등록을 안 하고 그냥 여진족이 그 미쳐서 날뛰고 있는 그 땅을 그 뭐냐, 행정적인 통치 없이 그 비워둔 땅을, 그럼 그 땅을 고려가 먹겠다. 그걸 방해하지를 마라. 결국 고려가 얻어간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려는 이제 지리적으로 거란하고 이제 접촉을 하게 되잖아요. 강동육지로 회복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소순영도 조건을 걸어요. 야, 그러면 니네 이제 북송하고 외교 끊고 우리하고 외교해라. 그래서 이제 서희도 고려 성종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이 정도는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폐하 하니까 성종이 그래, 알았다 해가지고 고려도 그 전연의 맹이 맺어 그 북송하고 거란 사이에 전연의 맹이 그 맺어질 때까지는 일시적으로 북송하고는 단교를 해요. 그 전연의 맹이 맺어지는 그 전후로는 거란의 눈치를 살짝 봐줘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몇년 뒤에 거란 성종이 직접 그 2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송나라를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그 북송의 재상이었던 구준이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야 된다, 대응해야 된다 했는데, 이때 전투가 좀
그 일기토 과정에서 북송의 장수가 이겨요. 그래서 이때 북송의 사기가 올라가는 와중에 북송의 진종이 무섭다, 싸우기 싫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소강 상태에 이르러져요. 결국 이 과정에서 북송하고 거라는 그 요는 이제 조약을 맺게 돼요. 이거를 전연의 맹이라고 부르는데 이 전연의 맹이라는 게 굉장히 웃긴다. 그 거란이 북송을 형님 나라로 인정을 해줘요. 형님 나라로 인정은 해주는데 대신에 일정량의 곡물을 주세요. 그러니까 북송은요, 형식상으로는 이제 국제적인 외교 관계에서 약간 윗순위에 있다는 거를 인정을 받는 조건으로 거란한테 계속 막좀 곡물 좀 줘야 되는 거야. 그런 거지. 동생한테 용돈 주세요. 이런 거. 그런데 이것 때문에요. 이게 좀 선례가 돼가지고요. 나중에 북송은 그 서하하고도 조약을 맺는데 서하는 뭔줄 아세요? 서하가 신하나라가 되겠대요. 서하가 신하나라가 되고 신하나라한테 용돈 주세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깎이잖아요. 그리고 북송은 그래서 분명 그 뭐냐 형님 나라 그리고 군주의 나라가 오히려 그 뭐냐 받아야 되는데 걔네들한테 오히려 삥을 줘야 돼. 삥을 뜯지를 못해 북송이. 그래서 경제가 더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왕한석의 신법 개혁이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북송은 오히려 실리를 못 챙긴 거야. 오히려 그 연운 16주를 얻어야 될 타이밍이 연운 16주를 못 얻은 거예요. 아니요, 전체적인 시스템 타격이 있었어요. 좀 당시 그 사회가 좀 부패했던 것도 있었고, 그 사회가 좀 부패했던 것도 있었고, 그 뭐냐? 다른 나한테 곡물을 주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걷어야 됐잖아. 그리고 중간에 그 여러 계층에서 그 뜯어갈 게좀 있었어요. 상인들도 중간 과정에서 막 뜯어가고, 응? 세금 안 내고 뜯어가는 거 있고, 그 뭔냐? 군사적으로도 뭔가 체계가 좀안 좋았어요. 그 송나라 문치주의 있었잖아. 그런 폐단이에요. 그렇고요. 그 강동 육주는요, 원래 거란의 땅이 아니에요. 그 강동 육주 그 유역은요, 애초에 원래 발해 영토였어요. 발해 영토인데 발해가 멸망한 뒤에요. 거란의 중앙 세력이 여기까지 영향 지배력을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없는 땅이었어요. 강동 육주는 여지는 그냥 미쳐서 날뛰는 거고. 그래서 그 강동 육주 땅은 그전까지 주인은 없었고 약간 좀그 고려하고 거란이 교류를 하기에 좀 안전한 땅은 아니었어요. 안전하지는 않았어. 그냥 여진이 중간에 뭐그 도적대처럼 와가지고 뭐 서로 그 무역하는 그 상품들 있잖아요. 그 상품들을 막 뜯어가는 막 그런 위험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형식이에요. 고려가 강동육주를 차지하는 과정을 거란이 태클을 걸지 않고 그런 인정 그 고려가 이 땅을 갖는 것을 인정하는 식으로 형식만 갖추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요. 이제 거란이 북송과의 전쟁에서 그 전연의 맹을 맺어요. 그 전연의 맹을 맺으면서 근데 형태로는 북송이 가장 큰 형님 나라인데
이 고려 거란 북宋 관계 중에서. 근데 실질적으로는 거란이 갑인 거야. 그래서 그 뭐냐? 고려와의 관계의 재설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쵸, 군사적 요새죠. 그 뭐냐? 나름의 그 지세가 험한 쪽에다가 세우죠, 성을. 그 여기 강동 육주는요, 대부분이 산성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고려와의 관계 재설정이 필요해서 다시 뭔가 좀 태클을 걸 필요가 있었는데, 당시 고려가 그 이제 목종이 강조의 그 변으로 인해서 죽고 현종이 즉위를 해요. 근데 이제 현종 시대 때부터 다시 그 북송하고의 관계가 재개가 돼요. 근데 거란이 그걸 어? 야, 니네 북송하고 외교 끊겠다고 했잖아 하고 계속 지금 또 하나 태클을 걸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는데,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그 목종을 폐위를 시킨 거야. 그거를 이제 구실을 삼은 거야. 그래서 거란은 강조를 처벌하겠다는 목적으로 2차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거란의 성종이요, 송나라를 공격할 때보다 두 배나 많은 40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온 거야. 짓밟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맞아요, 무조건 그 압록강 건너서 그 흥화진 쪽으로 들어왔어야 됐어요. 왜냐면 요동 쪽에서 한반도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루트가 그쪽밖에 없어요. 그 흥화진을 개척을 한 거예요. 아, 당시는 의주는요, 의주는 천리장성 영역이 아니었어요. 의주는요, 천리장성의 서쪽에 있었어요. 의주는요, 나중에 그 거란이 고려하고의 그 전쟁을 할때 전진기지로 삼기 위해서 압록강을 넘어와서 그 만든 성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천리장성을 만들 때는 이 의주성은 그 원래 보주라고 불려가지고 그 고려 땅에 안 들어와 있었는데요. 나중에 거란이 그 이제 여진의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그 뭐냐, 여진이 막 금나라를 세울 때쯤에 거란이 이제 아 우리 이제 그 뭐냐 우리 금나라한테 금나라하고 송나라하고 응? 뭐냐 사이에 짜부대 가지고 우리 힘 없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고 거란이 올때 고려가 한말야 니들이 그렇게 응? 우리나라 짓밟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냐 하고 그 요청 무시하고 오히려 그 천리장성 서쪽 압록강 동쪽에 그 사이에 끼어있던 그 땅을 되찾고 그땅 이름을 의주라고 바꾼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하여간 그렇고, 원래 서희의 계획은요, 한번 압록강 넘어 고구려 땅까지 한번 가보자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그거였어. 서희의 그 원래 계획은. 근데 그 김종서가 쓴 고려사 저료에 의하면요, 그 이제 소선영하고 협상하고 돌아온 다음에 거란의 사신을 보내려는 고려 성종한테 자기가 소선영하고 이야기하기로는 압록강 안팎으로 여진을 몰아내고 옛 땅을 수복하자 그 약속을 하고 왔다. 하지만 이제 겨우 압록강 안쪽 땅만 되찾았을 뿐이다. 압록강 바깥의 땅까지 마저 되찾고 나서 거란과 국교를 맺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아뢰는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서희의 입장에서는 요동까지 가고 싶었던 거예요. 요동까지 되찾아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성종은 과연 그럴 것 그때까지 거란이 기다려줄까?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트집 잡혀서 전쟁 날 수도 있다. 그게 더 문제일 수도 있다 해가지고 그냥 그 상황에서 시중 박양유를 예표사로 보내가지고 그 국교를 맺었다고 해요. 그래서 서인은 원래 한뭐 강동 10주, 뭐 강동 12주, 뭐 강동 16주, 뭐한이 정도까지 서치할 수 있었겠지만 그냥 결국 강동 6주에서 만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성종도 어쩌면 그때 이제 약간 그 기력이 좀 쇠해서 성종이 일찍 죽거든요. 자기 말년이 돼가지고 좀 성종도 자기도 좀 힘들었을 거야. 그래서 강동 6주선에서 그 끝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지. 하여간 그렇고요. 그 뭐냐? 서희하고 성종하고 그런 적이 있었대요. 그 둘이서 해주에 갔는데 성종이 그 서희가 묵는 자막에 들어가서 이보게 짐하고 술 한잔하세 하려고 했는데 서희가 신의 장막은 존귀하신 폐하께서 들어오실 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해가지고 그아 그래? 그럼 술이라도 갖고 와라 하는데 그 신이 가진 술은 폐하께 드릴 만한 술이 못 되옵니다 해가지고 성종이 직접 어주를 가져다가 서희의 천막 밖에 앞으로 나와가지고 서희하고 둘이서 자, 젖자는 원샷일세 하고 이렇게 맞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고요. 충신이었으니까. 충신 서필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뭐냐, 그 고려 집안에 그 충신 계보리 있는 집안이에요. 좋아할 만하죠. 그렇고요. 그 어쨌든 이 소선영과의 그 강화 회담 이후요. 그 강동 6주의 그 요새 설치를 서희가 맡아요. 이 서희가 맡는데 서희가 이제 이때 너무 무리한 거예요. 너무 무리해가지고 결국 성종 15년 몸져 눕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개국사라는 절에서 치료를 받는데 성종이 직접 운병을 그갈 정도로 서희가 그 성종이 직접 신경을 써줬어요. 서희의 건강에. 하지만 성종이 오히려 997년에 먼저 죽고요. 서희가 998년에 죽는데 성종이 잠깐만요. 고려 성종 왕치가요. 960년에 태어나서 997년에 죽는데요. 오히려 성종보다 서희가 나이가 많아요. 942년에 태어나서 998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뭐시냐? 그 우리나라 원래 그 왕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심한 자리인지를 알게끔 해주는 거예요. 수명이 짧아요. 성종이 한 40대인가 50대인가로 죽는데 성종이 한 40대인가 죽잖아. 성종이 계산해 보면요. 어머, 30대에 죽어요. 성종이 40년도 못 살고 죽어요. 그 서희가 50대 후반에 죽어요. 그래서 이제 서희의 아들인 선울도 나중에 그 과거를 거쳐서 재상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서필, 서희, 선울 3대에 걸쳐서 고려의 재상을 지내고 3대 모두 종묘의 배향이 돼요. 맞아요. 그리고요, 그 선울의 딸은요, 이제 서희의 손녀는요, 그 서희의 손녀 중한 명이
현종의 그 왕비 중한 명인 원복 왕후였대요. 현종의 왕후 중한 명인 원목 왕후였는데 자식은 못 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서희도 문화시중이 되어 그 성종 때그 삼성육부제가 설치가 돼가지고 이때부터 문화시중이 되는데 그 참고로 선울의 다음 문화시중은 강감찬이에요. 근데 강감찬은 이제 고려 거란 전쟁이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뭐냐 이제 그 개경하고 그근 이제 주요 여러 지역에 좀 성을 쌓는 과정에서 그 축조를 좀 약간 좀 도와줄 수 있냐 해가지고 현종이 다시 강감찬한테 문화시중으로 복직할 걸좀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현종이 먼저 죽어요. 그리고 강감찬도 얼마 안 가서 죽고. 그 개경에서 그게 이제 그 강감찬이 약간 그 나름 그 조언을 했던 그런 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희가 외교적으로 너무 뛰어나서 외교관으로만 평가를 받는 거지. 그 뭐냐 아빠인 서필의 뒤를 이어서 물론 서필의 바로 다음으로 재상이 된건 아니에요. 그 최승로라고 해가지고 그 최치원의 자손이 있어요. 신라 말기 3최 중에 한 명인 최치원의 자손인 최승로가 그 성종시대 때 재상을 해요. 그 문화시중을 해요. 삼성육부제 시행하고 나서 최승로의 다음 재상이 이제 서희예요. 그리고 이제 서희의 아들도 그 현종시대 때 재상을 하고 하여간 그렇게 맡아요. 그렇구요. 그 최승로 시무 28조 맞아요. 맞아요. 그 최치원의 자손이에요. 그 최승우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최승우의 자손일 걸로 아는데요. 최승우는요, 그 뭐냐 신검한테 제거돼요. 하여간 그래서 협상과 관련하면 굉장히 그 단골로 나오는 인물이 서희이고요. 그 서희의 자손들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 많아요. 네, 맞아요. 그 최승우예요. 서희의 후손들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 많은 게요. 그 서희의 오대손인 서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페셜리스트. 그 서희의 오대손 서린이요. 그 제주도 판관이었어요. 근데 이 제주도 판관이 그 지역에 백년 묵은 구렁이가 파헤쳐서 그 매년 그 주민들이 마을의 처녀들을 막 바치고 있었는데 서린이 군사들을 이끌고 구렁이가 나오길 기다렸다가 그 구렁이를 그 뭐냐 죽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무당이 그 구렁이를 죽일 때요, 어떤 일이 있어도 뒤돌아보지 말라 했고, 서린은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리다가 그 제주성 동문까지 왔는데, 부하가 그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니까 뒤돌아봤는데 말에서 떨어져서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뭐 뱀의 날이 있어요. 그 뱀의 날에는요, 그 제주도에서는 서린한테 제사를 지낸다 그래요.
그런 속설이 있고요. 제주도 설화이고요. 학계에서는 설인이 그 마을에 그 도둑대를 토벌을 하다가 죽었다. 약간 그런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고요. 하여간 뭐 그런 자손들에 대한 얘기가 있고, 서건창 선수도 이 서희의 후손이에요. 이게 그런 계보가 가능했던 이유는, 고려는요, 1170년에 무신정변이 일어날 때까지는요, 문벌 귀족 사회예요. 이 문벌 귀족 사회는요, 그 이자겸처럼요, 반역을 일으키지만 않으면요, 한번 문벌 귀족 사회에 들어오면 자손들이 대대로 혜택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 5품 이상의 그 관료만 되면 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자손들은. 막 땅도 받을 수 있고 공전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음서 혜택도 받아요. 과거 시험 안 거치고도 하급 관리로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냥 5품 이하의 자제들은 자손 대대로 하급 관리 이상은 들어올 수 있어. 아, 물론 이제 더 이상 혜택을 받으려면 뭐 5품 이내에 더 들어와야 되고, 좀더 고관에 오르려면 한 3품은 해야죠. 아, 네, 병낭맘사님, 네, 고마워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아무래도 이제 서인의 집안도 3품 안에 드는 재상이었기 때문에, 재상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 자손 대대로 혜택을 받은 집안. 그래서 그런 유명한 그 집안들이 쭉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요. 자, 그러면 저도요, 이제 여기서 녹화는 마무리를 서희 컨텐츠 녹화는 마무리를 할게요. 마무리를 하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좀 이제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이번 주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잖아요. 자, 오신 분들 업 버튼들 한 번씩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제 지금은 오히려 북한이 굉장히 뭔가 많은 걸 양보를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갑자기 막그 핵을 그동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핵을 폐기를 하겠다. 약간 뭐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글쎄요. 그 핵을 폐기하겠다는 그 움직임을 믿어도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 어느 선까지 믿어야 될까요? 그거를 내가 솔직히 좀 감을 못 잡겠네요. 병사나 간부 중에 총 쏘는 거 아니냐고? 아, 핵몇개 꽂혀 놓는다고요? 아, 그러면 나중에 통일하고 나서 우리가 쓰면 되지. 통일하고 나서 쓰면 되지. 아, 협박할 거면, 그러면 우리는 그거 얘기하면 되죠. 우리 사드 있다. 원래 우리 사드 있다. 그거 니네한테만 써먹으면 어쩔 거냐.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지금 성주에 그 사드 설치돼 있잖아. 하여간 뭐 그거는 뭐 모르는 일이에요. 그거는 뭐 모르는 일이고요. 자, 그러면요. 그거는 근데 이번 주에 그 남북 정상회담이 아마 곧 있으니까 그때가 이제 되면. 그때 되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쵸. 김정은이 좀 자본주의 맛을 본 사람이긴 하죠. 아, 좀 슬퍼요? 어떤 점 때문에 슬퍼요? 어떤 점 때문에 슬픈 걸까요? 그치. 우리나라는 솔직히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육로를 얻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 서희가 그랬듯이 우리도 육로를 얻으면 되는 거야. 응? 뭐냐? 우리 그거 하면 되잖아.
그 경의선 뚫고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고속도로 뚫고 응? 고속도로 뚫고 경의선 철도 확장하고 응? 뭐냐 직선화 확장하고 그래서 얻어가지고 저기 중국으로 바로 다이렉트 있고 그리고 저기 러시아 쪽도요 일단은 경원선 복원하고 그 지금 그 경원선 우리 그 백마고지역 하고요 그 철원역 그 다시 그 개량해서 만드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 나중에 복선 전철화에 그 대비한 거잖아요 그것도 해가지고 경원선 복원하고 그리고 지금 뭐냐 저기 그 부전역부터 지금 부전역부터 강릉역까지 지금 동해선 입고 있잖아요 이제 그 영덕역까지 개통됐잖아요 그 동해선 저기 중 가운데 쪽에 이제 영덕에서 삼척까지만 이으면 그 동해선 부전역에서 강릉역까지 이을 수 있잖아요 그 동해선 강릉에서 원산까지 그리고 또 동해선 저기 러시아까지 다이렉트 응? 이어버리면 되잖아. 동해선 철도하고 동해고속도로. 그 동해고속도로 그거예요. 아시안 하이웨이 6번이에요. 응? 동해고속도로가 아시안 하이웨이예요. 경부고속도로도 아시안 하이웨이고. 그거 이으면 되는 거거든요. 북한 내부에서 쿠데타나 밀레니 일어나진 이상 자본주의 통일이 힘들 것 같다고요? 그두개 체제가 한국가? 근데 우리나라가요. 사실 그거에 대비해서 이번에 그 지방 분권형 그 개헌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본주의 민주주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그 지방 분권형 개헌을 하겠다는 목적이 아마 그 통일에 대한 대비가 아닐까 싶어요. 그 지방 분권형 개헌이. 근데 결국은 이번에 그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안 돼가지고 그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같이 못하게 됐잖아요. 그 국민투표법에 관한 그 논의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지방 분권형이라는 거는요, 어쩌면요, 이제 그 우리나라도 그 땅덩어리가 넓어지면, 그, 땅덩어리가 넓어지면요, 그거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미국처럼요, 각 주별로, 그, 우리는 이미 그 지방자치 좀 배워보면 알겠지만, 이미 지방별로 조례라고 있어요. 그 지방에서만 먹히는 법이 있어요. 조례라고 해서. 그런 거 분권형, 지방 분권이 좀 강화가 되면, 이제, 어느 지역에서는 먹히는 룰이, 어느 지역에서 안 먹히고, 그런 지방별로 좀 다른 룰을 써가지고, 좀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아니, 지금 두분다 책임 한 번씩 드릴게요. 지금 분열 조장은 좀 하지 좀 마세요. 그, 채팅 내에선 싸우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책임드린 거예요, 두분 다. 채팅 내에선 싸우지 마시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이거에서는요, 모르겠어. 아무래도 그 지방 분권 개헌은 저는 그, 진짜 그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그 통일 이후에, 그쵸, 우려는 좀 있어요. 우려는 좀 있는데, 사실 그래. 그, 대통령제 중심을 너무 강력해지면, 만약에 이제 남북 그, 이제 통일 체계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너무 그런 멘붕이 좀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방 분권 개헌이
아마 어쩌면 그런 거에 대비한 거일 수도 있어요. 지방분권이라는 게. 그래서 지방자치력을 좀 강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좀, 한 번에 너무 급격하게 변하는 거에 좀 대비를 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 실정에 맞게끔. 사실 그게 좀 맞긴 해요. 미국도 그 주별로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런 체제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도별로 조금씩 다른 색깔을 좀 내겠다는 거예요. 그 지역 실정에 맞게. 그러니까 그런 통일 방안에 대해서 조직 좀 개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좀 봉합을 하느냐. 그래서 김정은이 자기도 뭔가를 좀 챙기려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김정은이 어떤 생각인지 좀더좀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김정은이 자기의 그 무력을 내려놔야 돼요. 그 자기의 무력을 내려놓고, 대신에 그런 건 있죠. 그 나중에 김정은이 나중에 통일돼서도 정치하고 싶으면 지방선거 나오라 그래. 몰라, 지방에서는 뭐 도지사 정도는 뭐할 수는 있겠지. 근데 글쎄요, 우리나라는 이미 그 박근혜 씨로 이미 그한번 제대로 당해봤기 때문에 한번 그 사람을 그 대통령까지 뽑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 평화협상의 그 목표는 전쟁 상태가 아닌 이제 진짜 평화적 외교 상태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일단 1차 목적은 그거예요. 이번 그 남북 정상회담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 휴전 체제가 아닌 종전 체제로 가겠다. 그럼 이제 그 평화협정이 되면 지금 우리 그 지도상에서 그 휴전선으로 그 표기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휴전선으로 그 표기된 것만 그냥 국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휴전선에서 국경으로 바뀌고, 뭐 이제 지뢰 제거 작업 같은 거 이제 남북 공동으로 하겠죠. 지뢰 제거 작업 같은 거 남북 공동을 하고, 그 남북이 계속해서 뭔가 그 교류를 하고, 길도 다 있고,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 DMZ 구역을 좀 이제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죠. 지뢰부터 제거하고, 그리고 그 전사자 유골부터 발굴하고, 아니, 그러니까 유골 발굴하고, 그러니까 그 공원 같은 거는, 평화공원 조성은 일단 지뢰 제거를 하고 해야죠. 지뢰 제거하고 그런 평화공원 만들고, 근데 이제 예전에 있었던 그런 주요 교통망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그 왔다 갔다는 할수 있게끔 하고, 여권은 일단 필요하고, 아니죠. 지금 EU는요, 그 EU 가입국끼리는요,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권, 최소한의 여권, 여권만 있으면 비자 없어도 왔다 갈 수, 할수 있게끔, 그거 정도까지는 할수 있어야지. 그쵸. 여권은 필요하지. 여권은 필요하죠. 비자는 솔직히, 뭐냐, 한반도끼리 솔직히 비자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냥 그렇고, 그래서 뭐, 저기, 금강산 가는 게, 원산 가는 게, 뭐, 이런 것 정도 최소 복원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그, 차 타고, 북한 땅을 거쳐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갈수 있게끔만 만들면 되는 거야. 일단은. 그, 고속도로 뚫고, 철도 복원하고, 일단 그거를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는 뚫어야 돼.
솔직히. 고속도로는 뚫고, 그러니까 최소 지금 한 3, 4개 정도 노선의 고속도로는 바로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세종포천 고속도로 그것도요. 그 원래 목적은 원산까지 뚫는 게 목적이고요. 그 뭐냐? 중앙고속도로. 그쵸. 군사 대치 문제. 그거는 이제 그 상호 부대 이동이 좀 필요할 거예요. 상호 부대 이동이 서로 필요할 거예요. 좀그 북한이 휴전선 쪽에 있는 좀 부대의 일부를 북한으로 부대를 이전을 하고, 이제 남한도 좀 몇몇 부대들을 좀 후방 향토군으로 바꾸는 거야. 그 후방이 향토사단으로 전환하는 거. 서로 이제 후방 향토사단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왜냐면 지역 방배, 그냥 지역 향토 방범 정도는 해야죠. 군병력 감축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군병력 감축은 어쩔 수 없는,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이제 출산율이 떨어져가지고 군병력이 감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미 부대별로 편제 조금씩 다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 그 편제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군대 가기가 더 힘들어지고 있대요. 그 40만 명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 예비군 합해서일걸요? 아닌가? 현역만인가? 그러니까 출산율이 떨어져서 이제 앞으로 유지는 못해요, 솔직히. 근데 그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은 우리처럼 출산율이 떨어진다기보다는 걔네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그 굶어 죽는 분들이 아마 좀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 나와서 문제인데, 북한 같은 경우는 그 살기가 힘들어서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모르겠어요. 이게 좀 북한 쪽에서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북한 쪽에 뭔가 자유롭게 그런 경제적으로는 뭐 일자리를 개척하고 뭐 그런 거할수 있을 정도 환경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솔직히 일자리 문제 해결될 수도 있어. 통일되면. 응? 그러니까 북한 쪽에 뭔가 산업시장을 개척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면 되잖아. 그러면 당장 개성 쪽으로는 아마 그 출퇴근할 수 있는 사람들 생길 거예요, 수도권에서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김정은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지금처럼. 그 기존에 북한이 뿌리박아놓은 그 체제가 너무나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김정은이 그거를 바꾸겠다고 해야지 이게 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한번 좀 잠깐 제가 좀 뉴스 좀 확인을 해볼게요. 이제 이건 좀 빼고. 그 실시간 핫이슈는요, 그 아마 실시간 핫이슈는 2시면 그 서비스가 끝나요. 그래가지고. 헐, 잠깐만요. 저뭐좀 확인 좀 해볼게요. 나뭐좀 확인만 해볼게요. 잠깐만 좀 기다려보세요. 아, 감스트님이 러시아 월드컵 MBC 홍보대사 및 디지털 해설 담당. 그 디지털 해설 담당이어가지고, 그, 그래서 실검 1위 됐다고. 감스트님, 글쎄, MCN 어딘가 있죠, 지금. MCN이 아마 어느, 그냥 기업 MCN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렵게 축구하는 유망주들을 위한 사업을 좀 해달래. 그러면 감수태님이 지금 K리그 홍보대사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하여간 그렇고요. 하여간 지금 남북 상황 좀 제가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정치의 세부 북한. 일단은 비핵화가 완전히 될 때까지 대북과 관련된 제재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 그 김정은이요, 되게 대단하대요. 그 중국인 관광객이 그 교통사고가 났는데 김정은이 책임을 지겠대. 그 뭐냐 후속 조치 지시했대요. 김정은이 웬일이야? 하여간. 그래서 한이 북한하고의 그 외교는 이번에 좀 일단은 핵무기부터 좀 없앴으면 좋겠어. 그 핵무기부터 좀 없애고 좀 일단은 우리가 뭐냐 남한하고 북한하고 정말 좀 심한 제재 없이 그냥 간단한 검문만 거치면 간단한 검문을 통해서 여권, 신분증 뭐 이런 검사만 하면 그 남북한 왔다 갔다 할수 있을 정도만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거기 이상은 더안 바래. 내 세대에서는 언젠가는 이제 뭐 통일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통일된 그 지방 행정 뭐 이런 거. 체제의 위협이 되는 행동은 불허. 그러니까 이제 그건 정치적인 얘기는 당분간은 못 하겠죠. 근데 이제 뭐냐 북한이 점점 이제 뭔가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좀 우리 물을 좀 먹고, 응? 우리의 물을 좀 먹고, 응? 아리수 좀 먹고, 좀 뭐냐, 응? 아 이제 더 이상 우리 체제로는 국제사회에서 못 버티겠구나 하고 그냥 응? 지지 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거지. 이제 그 계속적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그 유도를 잘해야 돼요. 앞으로의 그 정책 과정에서 그좀 뭐냐 같이 좀잘 살자 하면서 그 김정은이 글쎄요. 잠깐만. 김정은이 자녀가 있나? 벌써? 김정은이 현재 몇 살이지? 나보다 나이 많네? 응. 근데 김정은이 지금 건강이 안 좋대요. 84년생. 84년생이고요. 자, 세계 최연소 국가 지도자이긴 하고요. 근데 문제는요, 김정은은 김정이라고는 다르게 그 권력을 승계하기 전에 정치 전면 그
나선 경력이 별로 없어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현대차로 운전해서 퍼지나 안 퍼지나 궁금해요. 한 제네시스 정도면 안 퍼지겠다. 그랜저 제네시스급이면 아마 안 퍼질 거예요. 그렇고요. 잠깐만요. 김정은 가족. 자녀가 3명이 있네요. 자녀가 3명이 있긴 하는데, 글쎄요, 뭐, 알순 없네. 근데 일단은 제가 그런, 뭐, 아프리카 TV에 이제 방송하는 분들 중에, 그 북한에서 온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북한의 그런 실정 이런 거는 아마 그분들이 더 잘할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 나중에 그분들하고 내가 합동 방송을 할 기회가 좀 생기면 그럴 때 이제 그 관련된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아프리카 TV에서 공식 방송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공식 방송 마련해 가지고 그 뭐냐 이제 그 메인 MC 있고 그리고 이제 남한 쪽 BJ 패널하고 뭐그 북한 쪽 BJ 패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응? 뭐냐 BJ 남북 정상회담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이런 거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운영자님한테 물어보니까 또 그런 거 있대요. 사실 그런 게그 컨텐츠에 맞는 BJ들 딱 MC를 맡고 뭐 그러면 좋은데 시청률도 고려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사실 BJ 골든벨 때 교육 BJ가 MC를 못 맡는 이유 중 하나가 거기는 그런 것 같아. 시청률 때문에. 아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글쎄요.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건 김정은이 건강이 안 좋다는 거. 중장년이 되면 엄청나게 고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빨리 살 빼라고 지방간이래요. BMI 지수가 41.5 이래. 그 벌써 고지혈증이 있대요. 그리고 당뇨병으로 쓰러진 적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몸 여러 군데에 이상이 있다고 지금 통보가 돼서 수명이 그리 길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좀 높대요. 어쨌든 그냥 김정은이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그 결과를 좀잘 기다려봤으면 좋겠네요. 지금 굉장히 막 되게 머리가 혼란스러워요. 저도 막이 국가 지금 국가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요. 제가 막 지금
제가 원래 스포츠 기자 활동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 기사도 써도 뭐 그렇게 뭔가 제대로 된 가치를 안 주고 있고, 그 남북 외교가 아니라는 거야, 주제가. 그런 것도 있고, 참 그것도 힘들고, 또 이제 개인적인 여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되게 여러 가지 힘들어가지고, 빨리 이 남북 문제만 어떻게 좀 해결이 돼야 다른 쪽 소식들이 좀 어느 정도 그 다른 쪽그 그걸 활동으로 먹고 사는 그 기자들 뭐 이런 사람들도 좀좀 먹고 살수좀 있게 좀 해줘야지.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스포츠 중계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 물론 이제 메이저리그 중계 류현진 선수 경기를 뽑으면 시청자가 좀 많이 뽑히기는 해요. 류현진 선수 중계 때. 그래서 스포츠 중계를 하는 거고요. 뭐 그렇다고 해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교육 컨텐츠 녹화는 끊고 다시 보기 좀 나누고 그 그냥 축구 경기 볼 때까지 한 50분 조금 넘게 남았는데, 아니 50분 조금 안 남았는데, 한그 그냥 토크는 마저 이어가도록 할게요.